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2022년 유럽 최고의 축구 선수를 가리는 프랑스 풋볼 2022 발롱도르 어워드가 바로 오늘 새벽에 발표가 되었고 손흥민 선수는 발롱도르 11위 자리에 안착하게 되면서 본인의 최고 기록이자 아시아 역대 최고의 기록을 갈아치우면서 역사상 최고의 아시아 축구 선수로 축구 역사에 이름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2018-2019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31경기 출전 12골 7도움을 기록 챔피언스리그에서는 8강전 맨체스터시티를 사실상 원맨쇼로 무너뜨리는 임팩트를 보여준 데다 소속팀 토트넘 아스 포가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무대를 밟게 되면서 발롱도르 최종 후보 30인에 포함 최종 22위에 랭크가 되었었습니다. 하지만 2019년 이후에는 토트넘 아스퍼의 팀 성적 자체가 크게 하락하면서 손흥민 선수가 큰 무대에서 활약하는 일이 줄어들었고 자연스럽게 손흥민 선수와 발롱도르의 인연은 멀어져만 갔는데요. 하지만 손흥민 선수는 토트넘 아스퍼의 챔피언스리그 진출 실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폼을 꾸준히 유지해왔고 2020-21 시즌에는 프리미어리그 37경기에서 17골 10도움을 장렬시키면서 자신의 커리어 하이를 달성. 사실 저는 여기가 손흥민 선수의 최고 정점인 줄 알았지만 이어진 2021-22 시즌 프리미어리그 35경기에서 23골 9도움을 장렬시키면서 아시아 최초로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타이틀을 거머쥐는 역사를 써내면서 이미 월드클래스였지만 여기서 더 올라갈 공간이 남아있었다는 것을 증명해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UEFA리그 랭킹 1위, 말 그대로 유럽 최고이자 세계 최고 리그인 프리미어리그에서 득점왕 타이틀을 차지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챔피언스리그 결승전까지 진출하면서 팀 커리어에 있어서 최고 정점이었던 2019년보다 개인적인 커리어에 있어서는 더더욱 높은 위치에 올라섰고 그래서 이번 발롱도르 순위만큼은 정말로 10위권 내 진입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역대급 발롱도르 순위를 기대케 했었는데 바로 오늘 새벽 프랑스 풋볼에서는 발롱도르 후보 30인의 개인 순위를 발표했습니다. 먼저 공동 25위 RB 라이프치히의 크리스토프 은쿤쿠, 리버풀의 다르윈 누네스, 맨체스터시티의 주앙 칸셀루, 레알 마드리드의 안토니오 리디거, AC 밀란의 마이크 메냥, 바이에른 뮌헨의 요슈아 키미히, 공동 22위 맨체스터시티의 필 포든, 리버풀의 트렌트 알렉산더 아놀드, 맨체스터시티의 베르나르도 실바, 21위 토트넘 아스퍼의 해리 케인, 22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공동 17위 리버풀의 루이스 디아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카제미루, 유벤투스의 두산 블라우비치, 16위 리버풀의 버질 반다이크, 공동 14위 리버풀의 파비뉴, AC 밀란의 하파엘 레앙, 13위 보루시아 도르트문트의 세바스티안 할러, 12위 맨체스터 시티의 리아드 마레스, 11위 토트넘 아스퍼의 손흥민, 10위 맨체스터 시티의 엘링 홀란드, 9위 레알 마드리드의 루카 모드리치, 8위 레알 마드리드의 비니시우스 주니오르, 7위 레알 마드리드의 티보 크루투아, 6위 파리 생제르맹의 킬리앙 음바페, 5위 리버풀의 모하메드 살라, 4위 FC 바르셀로나의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 3위 맨체스터 시티의 케빈 데브라이너, 2위 바이에른 뮌헨의 사디오 마네, 1위 레알 마드리드의 카림 벤제마. 결국 손흥민 선수는 10위권 근처에 위치한 11위를 차지하게 되면서 자신의 역대 기록인 22위 기록을 갈아치웠고 토트넘 아스퍼의 팀 동료 해리 케인 선수는 21위를 기록하면서 자신의 역대 발롱도르 순위보다는 약간 낮은 위치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사실 손흥민 선수가 이번 발롱도르 순위에서 10위권에 진입하지 못한 것이 좀 아쉬움이 남긴 하지만 워낙에 상위권에 위치한 선수들이 대단하고 쟁쟁한 선수들인데다 유럽 전체에서 11번째로 손꼽히는 뛰어난 선수라는 타이틀은 정말 한국 축구 역사에서 전례가 없었던 비현실적인 업적이기 때문에 한국 축구 팬들로서는 있는 그대로 손흥민 선수의 업적을 받아들이고 축하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어떨까 싶고 정말 손흥민 같은 선수가 우리나라에서 나온 것은 기적과도 같은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